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두 군데를 대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믿음으로 듣느냐. 이 말의 내용은 얼마나 사실대로 듣느냐. 그럼 과거의 사실이냐? 그것이 아니고 나와 만남의 사실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누리는 복이 무엇이며 불순종했을 때 받을 심판의 저주가 얼마나 확실하냐 하는 것을 바로 나라는 관점에서 확실히 내게 나타나고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화다닥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30년간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듣기를 바라고 해마다 차례차례 이제 오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돼. 그런데 사실의 적응에 대해서는 내 안에서 부인하기 때문에 절대적 순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해요. 이중인격자라고 그래요. 해치는 무덤이라고 해요. 양의 가죽을 쓴 일이라고 그래요. 광명한 천사 같다고 합니다. 무서운데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은 부모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성장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고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사는데 어디까지 안 된다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이 배우느냐. 자기 목숨이 죽음에 도달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때는 예, 성경이 없는데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 자식이 신앙생활하는 때니까 지금처럼 성경이 기록된 때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순종 자체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순종인데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이 순종하게 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는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여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디서 들리는 소리냐를 분별을 못했으면 모를 텐데 분별하며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세요.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 때 정말로 세상으로 말하면 잘 살았어요.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곳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발달된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들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 수도권과 서울에 사는 인구가 2천만 명이 삽니다. 그 이상. 왜 그렇게 많이 사냐? 문명이 발달된 곳에 와야 먹고 산다. 애들 잘 가르친다. 공부할 수 있다. 뭐 취직할 수 있다. 여러 출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모여드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바로 가나안이라고는 집안채, 먹을 것 보장, 물 한 대접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을 향해 가라고 할 때 어떻게 선뜻 버리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선뜻 버리고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자기 목숨을 건 순종, 가정이 몰살할 수 있는데 지금 다시 말해서 어디로 가는가도 모르고 처음에는 출발하다 나중에 가다 일러줬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아주 불에 태워서 죽으려고 작정하고 장작더미에 자기 아버지 나이가 벌써 120살이 다 돼가고 자기 나이가 20이 다 돼가는 그 나이에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얼마나 아버지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하고 사는 것을 봤던가.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가짜인데 그 사람의 믿음은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위선적인 믿음이죠.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동의할 리가 없죠.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네. 알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앞으로 왕될 자의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하니까 지금 기름을 부으러 갑니다. 이새의 큰아들을 바라볼 때 이야 준수하다. 마 하나님이 장남 이 축복받은 장자 이곳에 아마 기름을 부나 보다. 그런데 기름을 부르니까 아니야. 왜 아니냐? 하나님을 향한 큰아들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것 같지 않아.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가 주님 목소리에 움직인다. 그럼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려면 의 스스로 있을 수 있느냐? 없다. 오직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이 돼야 된다. 마지막 이제 일곱 아들을 다 보니까 준수한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러니 아들이 없네. 또 없냐 하고 물으니까 저 새벽에 나가서 이슬 맞아가 와서 양치는 막내 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느라 데려와다 딱 선지자 앞에 섰는 순간 거기다 기름 부어 왕으로 그 다윗이 나와 중심이 똑같아.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우오면 나도 우오고 하나님이 좌오면 나도 좌오고 하나님이 서면 나도 서고 하나님이 앞이면 나도 앞이고 하나님이 서면 나도 서고 바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요.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나님은 고요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덤벙덤벙 알고 대충대충 알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상대가 안 되는 상대가 응? 자 우상이 뭡니까? 말해도 대답이 없는 게 우상이에요. 응? 말해도 대답이 없는 게 우상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움직이지 않는 게 우상이요. 그걸 놓고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섬기는 것이.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이 얼마나 우상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으며 내 영혼이 죽든 말든 육신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영적이 아니고 육에 있다는 증거니까. 그게 얼마나 내 영적인 폐단이 크며 최후의 책임으로 어떻게 지려고 그러느냐 거기에 대한 정말로 무서운 얘기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어려서 성령 참 많이 받고 방언능사를 받고 그러기 전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을 고역하는 사람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한다. 예수 피의 효력도 성령을 고역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매달아 죽인 자도 사함을 받으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고 할 때 왜 큰일 났느냐? 내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 감동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나? 그가 나에게 감화하고 감동하시는 명령하시는 뜻을 알 수가 있나? 괜히 성령 받았나? 사함 받지 못하면 나는 큰일 나서 지옥 가는데. 아니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말을 안 듣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해방하는 것은 사함이 있어도 자기가 그 피로 회개하면 용서해줘도 성령을 거역하거나 해방하는 것은 사함이 없다고 했으니 이거 도대체 큰일 났더라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냐고. 그러니까. 응? 이 성령이 거역되면 안 되고 해방하면 안 되니까 마음을 거기서 쏟아. 이게 누구냐?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온 정신이 모시는 분을 향해 섬기려고 있어야 되고 순종하려고 있어야 된다. 성령님께 이렇게 받들고 모시고 내 속에 인식하고 참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요? 어? 그분이 누구냐? 나의 영혼을 땅에 둘 수도 있고 불러갈 수도 있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을 무시하면 십자가의 피의 공로도 무시하고 그분을 무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왜? 하나님이 인류 구원하실 뜻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내 죄의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가지고 왔는데 그분을 무시하면 삼위 하나님을 다 무시하는 것이니 다 무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절대 안 되지.
이 말, 혁명을 해방하지 말란 말은 포역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 차례 말했지만 성령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되겠지만 더 그런 것은 우리가 그를 고욕해서 사함받지 못한 망하니까 미리 일러주시니 감사하다 이 말이야. 감사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했는데, 예수의 피의 공로를 증거받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 구원받을 수 없잖아. 그러면 그분을 고욕하면 내 안에서 그 증거가 없을 때 내가 그를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한번 상상 한번 해봐. 성령님이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이걸 거절한다. 거절한다. 응? 자, 어떤 사람이 정말로 배고파서 다 죽었는데 밥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을 거절하면 밥까지 거절하는 거 아니야? 밥을 놓고 당신은 거절받으시고 그렇겠어? 아니지. 인류가 죽고 내가 죽어야 할 죄를 해결하신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증거하고 전해주고 경험시키러 왔는데 피도 예수의 피와 살 죽음만 내두고 성령은 무시당해. 이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성령님을 잘 모실 기능이 없는 걸 알면서도, 무시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내 안에 계시면서도 인간이 인정조차 아니하고 깔고 앉는 것을 알면서도 기어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전해줘야 우리가 구원받으니,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으니,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이건 도무지 성령 입장에서 절제할 수 없는, 그리고 성령 입장에서 도무지 이거는 스톱할 수 없는, 내가 고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지라도 가지고 가서 예수를 전해줘야 이들이 산다고는 양보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분을 어떻게 고욕해요? 응? 어떻게 고욕해요? 응? 고욕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성령의 감동이냐 내 생각이냐? 성령의 감동이면 죽어도 가야 하고 내 생각이면 안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이걸 분별을, 어리니까 이걸 분별할 줄 모르니까 그런 생각만 나면 혹시 성령의 감동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막 교회로 달려가고 아버지가 못 가게 야단을 쳐도 몰래 가고 갔다 와서 두드려 맞고 그러더라도 성령은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하니까, 그렇게 성령님을 잘 모시려고 노력하니까 오늘날 이런 충청도 부위에서 배추장사나 해먹고 살 사람이 이런 큰 교회 목사도 하잖아. 그래서 성령님만 잘 모시면 조심스럽고 정신을 탁 쫓아내고, 그 전에 말했잖아. 2조 500년 역사 속에서 4시가 상감의 오전에서 밤 어디가 잠을 자? 어디가 잠을 자? 여보아라, 4시 대령하였나이다. 정신 탁 짝짝해서 상감이 잠꼬대로 이렇게 다 들어가면서 철저하게 보필한 4시처럼 우리는 절대로 내 평생에 성령의 4시가 되어 내 영혼이 자유하도록 하라. 육신은 4시가 될도 내 영혼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자유하게 하라. 그런데 그렇게 모시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안 모시고 있다는 증거가 딱 하나 뭐냐. 여러분은 세상에 가면 세상이 좋고
가기 싫은 교회 억지로 오는 때도 있고, 이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방황해서는 안 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를 방황하지 않냐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냐니까. 내 평생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잘 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모셔야. 그분을 거역하는 날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받지 못한다고 말했더니 얼마나 무서우냐고 말이오.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잖아. 지옥에 가봐야 마산을 거느냐. 이거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벌벌벌벌 떨고 드려야 되고 감사로 드려야 되고 그때 내가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오. 무슨 자유?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자유, 회개하고 제사 안 받는 자유, 성령의 인도받는 자유. 정욕의 요구의 자유가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이 자유할 때 나도 자유해야 되고 말씀이 자유할 때 나도 자유해야 되는데 왜 그런 자유가 없느냐고 말이야. 왜 그런 자유가 없느냐. 여러분의 윤석전 목사가 얼마나 결박을 당합니까? 판단해봐. 얼마나 결박당하고 사나. 이게 결박이라고 생각하면 살겠어요? 예, 얼마 못 살다 죽어요. 부자 위에서 감옥 오고 똑같으니까. 감옥 오고 똑같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육은 그런데 내 양심은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육은 감옥에서 매여 있으나 내 양심은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성령을 보내셔야 하는 절대적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 여러분이 왔어. 성령이 이끌고 왔어. 그럼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우리는 없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으로만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성령에 대해 절대화하지 않느냐. 여기 아마 보세요.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인친다 하는 얘기가 나왔죠. 성령으로 인친다. 이 인이라는 말은 도장이라는 얘기인데, 도장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성령이 오셔서 가만히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죽을 때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너는 피로 산 내 것으로 인정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성령이 믿어질 때 딱 너는 신부의 믿음이라고 인증. 그 마지막 때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부하면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거부당하느냐? 성령님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럼 성경을 거부하는 자가 이 속에 예수주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생애도 다 들었는데 다 거부하고 나니 무슨 사함 받고 무슨 그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믿음이 있겠느냐.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평생에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었다면 믿었다는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이제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잘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이건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떠나갔을 때 괘씸했겠어요? 측은했겠어요? 가야바의 뜰에서 모진 매를 맞을 때 베드로가 한사코 부인하다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복음서에서 있잖아요.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순간 얼마나 측은했겠느냐 그 말이요. 왜 모른다고 지금 자기를 위해서 맞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죽음의 절차를 받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절차를 받고, 자기를 위해서 부활하고 자기를 위해 성령을 보낼 절차를 갖고 있는데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니.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의 속죄함 속에 임해서 함께 있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수틀림은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요구대로 사는 거지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성령의 인격적인 성령의 뜻대로 사는 거야. 뜻대로 사는 거야. 그게 신앙. 그게 신앙생활의 완성이요. 그게 어떤 사람은 내가 성질이 그래서,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얘기해? 자랑거리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내 평생에 내 생사업에게 권리가 성령에게만 있다. 네, 성령에게만 있어요. 나는 아무 권리도 없어요. 보세요. 피로값 주고 사서 예수님이 그냥 놔두면 마귀사단 귀신이 다 뜯어먹지 않겠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대지방에 가보세요. 아, 사자가 잡아놓으면 하얀 아떼들이 와서 사자 몰아내고 먹어버리죠. 고기 먹어버리잖아요. 호랑이 잡으면 이것 똑같이 성령 예수께서 피로값 주고 사서 놔둬버리면 마귀사단들이 와서 우는 사자가 뜯어먹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자기 것으로 권리 행사한다 이 말이오. 그래야 보호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령의 것인데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 말이오. 그래서 교회도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충성도 하고 싶으면 오고, 전도도 하고 싶으면 오고, 안 하고 싶으면 안고. 당신은 성령의 사람은 아니오. 지분이나 감정의 사람이오. 환경과 형편과 현실에 맞춰 사는데 육의 사람이요. 종교인이요. 그거는 종교인. 정신체력 잘 들어야 돼. 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거든 아멘해요. 아멘. 생각해 보시라니까. 예, 우리 교회의 직원들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줘서 돈 받고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사적으로 삽니까? 안 살아요. 퇴근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그냥 교회에서 뭐 하라고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요. 다 알아서 다 이거대라 저기대라 할 거 없어요. 다 알아서 해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피로 사신 사람은 성령이 이거대라 저기대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성령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해야 된다니까. 무슨 우리가 실권이 있나니까 살아가는 도중에 아무 권한 없어요. 어? 창조자의 입장에서도 피조물이 창조자의 마음대로 살아야 무슨 권한이 있어요. 어? 죄로 죽게 되니까 마귀사단 귀신의 손아귀 있으니까 죽음을 주고 뺏어서 다시 사서 성령으로 보관하게 보장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기 것이라고 인치시고 자기 것이라고 인치시고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이오. 그런데 성령 것에 대한 행세를 안 하고 성령은 빚지라고 내 것이라고 행세하느냐 이 말이오.
물이 빠진 자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소리처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 말이고. 이런 장인 무도한 죄를 저놓고도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자가 죄를 죄로 모르는 자야. 우리는 죄는 죄로 알을 줄 알아야 돼. 그것도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성령으로. 성령을 모르면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다 성령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모든 것이 뭐요? 영적 생활하는 훌륭한 유익된 것을 다 가르치시리라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는 목사, 성령을 무시하는 학자, 성령을 무시하는 성도 왜 그렇습니까? 그 위에 사람에게 그렇게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신학은 철학에서 나왔지만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게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권리 있다고 교회 안 올 권리가 있고 올 권리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전도 안 올 권리가 있고 할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 있어요. 예, 종도요 종로를 안 올 권리 있어요. 노예도 노예 노를 안 올 권리 있어요. 그러나 주인에게서 불순종한 데에 대한 자기 권리를 남용한 데 대한 벌은 피할 권리는 없어요. 내가 성령의 감동에 소멸할 권리도 있어요. 말 안 들을 권리 있어요. 예, 자기 마음대로 권리 정욕적으로 살 때 권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형벌받을 권리는 절대 피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응? 어느 안전이라고. 응? 그러니까 성령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은 혹시 이분을 거역할까봐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응? 내가 누구에게 초콜릿도 하나를 줘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누구를 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느냐. 우리 인간은 다 지가 갖고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오. 응?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 별소리 아닌 것 같지만 당신은 그 소리 하려고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미천과 자원을 여러분들에게 잠재적으로 만드는 사실이 없어요. 전부 성령이 하시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온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다 성령이 하시겠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성령으로 값지게 살겠느냐 그 말이요. 살고 있는 보람을 느끼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이 아니면 미안합니다.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신 소식도 모르고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성령이 내 영혼을 보호할 어떤 것도 없고 나를 가르칠 어떤 것도 없고 교회가 있을 수도 없고 목사가 있을 수도 없어요. 다 성령이 진행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예, 이게 항상 성령님은 고마운 분이요 감사한 분이요 이런 분을 내가 거역하면 더 안 되는 분이요 이런 분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되는 분이요. 그러니까 탄식하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분을 탄식하게 할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자요. 거기다가 그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와서 네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한 자요.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받은 자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와 내 안에 와서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 당하지 않도록 철통같이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니 이분이 당신에게 무시당할 뿐이 아니라 환영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영원히 나를 종처럼 부릴지라도 감사한 분이라 이 말이야. 아멘이. 성령을 모르냐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안에 기저도 감각이 없다고. 밥을 먹으면 금방 내 배부른 감각이 있는데, 물을 마시면 금방 내 시원한 목건육이 넘어가는 감각이 있는데, 그 크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감각을 못 느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을, 준말로 말하면 영감이 없는 사람이요. 그럼 영감이 없는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이지. 죽은 송장이 감각이죠. 죽은 송장이 감각 있는 거 봤느냐 그 말이오. 난 보질 못해도 죽은 송장이 감각 있는 거. 아무리 찌른들 감각이 있으며, 코를 솜으로 틀어막은들 감각이 있으며, 입에 솜으로 물 나온다고 틀어막은들 감각이 있으며, 묶은들 감각이 있으며, 갔다가 관에다 넣은들 감각이 있으며, 무덤에 넣은들 감각이 있으며, 불로 태운들 감각이 있느냐 이 말이오. 감각이 없지. 여러분은 그래서 성령이 모실만, 성령을 모실만한, 그분을 모실만한, 그것, 그분의 뜻과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것을 아는 영적인 감각, 영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없으면 어떻게 모시? 없으면 어떻게 모시고 감각이 없는데, 자기 마누라하고 사는 사람이 마누라가 무엇인가 감각 없으면 살고 어때요? 자기 부모하고 사는 사람의 부모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감각 붙이면 살겠어요? 자기 자신이 보세요, 몸이 있는 사람이 살을 만져도 감각 붙으면 살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할 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역사의 감각을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달라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각을 느끼면 느낄수록 담대해진다 이 말입니다. 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현저히 느끼는데 부인할 수 없도록. 그래서 그런 사람이 순교하는 거야. 그래서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응? 그러니까 봐. 응? 나는 원래 버릇이 그래서, 응? 이런 사람에서 원래 버릇이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당신은 그 버리장머리를, 못된 버리장머리가 있어서 못 고친다면 성령이 당신 안에서 당신을 지금 수리하고 고치고 지배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해버리라는 것은 예수 피로 거룩한 작업을 하시고, 못된 버리장머리를 뜯어 고쳐버리시고 자기가 살만한 집으로 만들어서 오셨다 이 말이야. 아멘에. 근데 자기가 살만한 집으로 오셨는데 버리장머리 없이 그분에게 대들고 집이 문 열으니까 문도 안 열리고, 응? 대들으니까 또 막 집이 그 집에 무너져 버리고, 어디다 써먹고 또 그걸 생각 한번 해봐. 써먹을 데가 전혀 아무 데도 없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하자. 우리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 영적인 감각이 없다. 내가 거룩한 전에서 그분이 오셨는데 감각이 없다. 처음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기도로 가자면 가고 싶어도 가고, 전도로 가자면 전도로 가고 싶어서 갔는데 어느 땐가 감각이 없어져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그게 뭐냐? 성령을 소멸한다 이 말이오. 성령의 감각을 소멸한다 이 말이오. 성령의 인격적인 감각을 소멸한다 이 말이오. 큰 사건이지. 감각을 소멸하는 만큼 신앙생활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한 성령의 감동을 수용해라. 감화를 수용하라. 이게 재산이라니까. 이게 재산이라니까.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성령 강림들이 들어와서 그분이 나에게 예수 피를 운반하고
내 영혼을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생각에서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그토록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멸시천대받을 각오하고 내 안에 오셨는데 감사할 감동이 없다. 그러면 당신은 성령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 성령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사를 못 받아서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는 신앙생활의 절정이에요. 다시 감사는 신앙생활의 절정이다.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만.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유대 교인들에게 찬란하게 피 흘려 죽었는데 그가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성령이 알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세상에 빠져 다시 망하지 않도록 내 안에서 그토록 보존하시옵나이까. 보존하시옵나이까. 그러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내가 이 세속에서 보존받을 자신 있어? 말해봐. 돈, 명예, 권태, 육신의 소유, 정력에서 보존받을 자신이 있냐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감사하신 분이요. 야,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 있는데 한번 하자.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 인격적으로 절대적으로 크게 모르고 있는가 그 말이요. 뭐 때문이냐 그 말이요. 응? 이건 정말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야. 응? 예,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무섭지. 아, 율법 범하면 안 돼. 범하면 죄야. 응?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은 무섭지. 아, 그분을 핍박하면 죄야. 아니야, 무섭지. 율법은 범해도 100번, 1000번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회개하면 용서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을 해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성령은 거역만 해도 용서했다는 거예요, 말로. 아멘이요. 아멘. 참으로 이분을 잘 모시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이분을 잘 모시는 것은 내 육체가 이분을 모시는 시녀가 되고 노예가 되고 이분을 모시는 참으로 기계가 되고 하인이 돼서 철저하게 잘못해서 흙덩어리 딱 종로로 떠다 벗어버린 다음에 내 영혼이 천국 가서 금이 환영하게 만드는 분이 이분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보시느냐 그 말이오.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 접니다. 글쎄 내가 너를 모르겠다. 저를 왜 모릅니까? 저는 방언도 했는데요.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너는 날 거역했어. 해방했어. 나도 너를 거역하마. 나도 너를 해방할게. 그치야. 신문대로 거두고 행한대로 받는대. 이건 회개가 안 되니까. 한번 일 저질러 놓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일 저질러 놓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을 잘 모시기 위해, 성령을 잘 모시기 위해야 나 성령이 충만하면 거역할 의사가 없지.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최고의 지식은 신령한 가치관, 이 세상의 육신으로 볼 때 홀릴만한 가치 있는 것 많게 보이지.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볼 때 아무 가치 없어. 왜? 내 소유가 아니야. 없어지고 없어질 것, 육신 끝나면 그만이야. 아무 가치 없어. 제가 영국에 가서 버킹엄 바로 옆에 있는 자택이 집이 하나 있는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비싼 집이래. 근데 런던에서 버킹엄 옆에 교회에서 집회하다가 도대체 얼마나 비싼 집이기에 그런 집인가? 예. 이게 그때 제가 런던 갔을 때 벌써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때 그 집이 1,400억이 간다고 했으니까 주택이 1,400억 간다고 했으니까 가사를 봤더니 집이 괴짝처럼 생겼더라고. 뭐 저게 저런가 저게 저런가. 우리는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살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 집을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사는 만큼 내 집으로 지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어진다 성령으로 짓는 거예요. 내 집 천국에서. 아멘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질 수가 없고. 이분이 충성하라 감동하지, 전도하라 감동하지, 기도하라 감동하지, 세상 것 바라면 탐내지 마라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감동하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내가 얻은 소득이 있으면 영혼 살리는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감동하지. 그런 영적인 감각과 감동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든지 영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던지 아니면 거역하고 무시해버려 소멸했던지 이건 무서운 거야. 정말로 무서운 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응? 봐.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이 건강했는데
어제 저녁에 죽었다면 어찌 된 일이야 그게? 어제 내가 만났는데 이런 사람 많지. 그게 바로 내가 될 수 있어. 정신체리야요. 다른 건 다 내일로 미뤄도 주님과 나와 관계와 영적인 문제는 오늘로 종결해야 돼. 오늘로. 응? 내 목숨이 내 맘대로 되어져. 응? 성경에 주님이 가르쳤잖아. 소출이 풍성한 농부가 황금밀질 물결 뒤치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야 이만한 곡식을 어디다 두고 과거 있던 창고를 과거로 부셔내버리고 다시 창고를 크게 짓고 이만한 물건을 다 싸놓은 다음에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로다 할 때 오늘 밤 내 영혼 불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창고 속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내 거요. 성령의 사람은 창고다 두지 않아. 어디다도 어디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항구적으로 내 몫으로 준다니까. 시안적인 내 몫이 아니라 항구적인 내 몫이. 성령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제한된 내 몫으로 두다 목숨 끝나면 내 소유도 아닌 걸 가지고 내 소유인 척 착각. 우리 전부 다 쓸데없는 부산 떨지 마. 이게 성령의 역사를 알고 성령의 역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의 생각대로 살고 가르치고 그가 정말로 그가 말하는 것이 생각나고 그가 인격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로 대단한 축복이냐 이 말이오. 이걸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느냐 그 말이오. 언어로. 나는 이 축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탐내거나 욕심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뭘 누가 주면 다 남 줘버리고. 왜 남 주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요. 적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만 떠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육신의 때 푸신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거야. 쌓아두는 거. 근데 그런 감동이 안 오는 사람은 아직도 당신의 육신이 지배하여 당신의 영적 생활은 전혀 안 되는 사람이요. 우린 영적 생활이 안 되는 저주받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영적 생활은 100% 성령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우리 부대에 막 계급 높은 이런 사람들도 막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도 신앙생활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그 무슨 신앙도 11조도 안 하고 아무것도 그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지. 아멘에. 성령은 아무에게나 감동하고 감화하는 줄 아냐? 생각해봐라. 전지하신 영리하신 분이 자기 말 안 들을 사람에게 감동하시겠어? 아무리 해도 안 들을 사람에게 감동하시겠어? 우리는 그의 요구에 100%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듣기로 작정하고 귀를 기울여 그의 요구를 기다려라 이 말이오. 아무에게나 요구하냐? 이게 성령은 보세요. 인색한 사람에게 너 교회 직회 5천만 원만 내면 이놈의 감동이 왜 와? 에이 택도 없는 소리.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닐지 이거는 아닐 거야. 이건 내가 괜히 생기는 소리지. 이순자 권사가 처음에 그랬지. 어딨어 이순자 권사. 어딨어 처음에 그랬지.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목사님 기도만 하려면 하나님께서 헌금으로 감동해서 나 기도하러 못 댕겨요. 그 같은 날 또 와. 와서 또 아, 목사님이 나만 그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감동해도 불순종할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은 더 잘하시기 때문에 감동 안 해. 예. 처음에 신앙생활에 감동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 돈이 5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5억이나 되는 돈을 감동했으니 판단 한번 해봐. 그때는 5억 낼 형편이 되지도 않은 한국에 그 감동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든 얼음도 없는데 드리게 하신다. 그 후로도 얼마나 많이 헌금했어. 감동. 우리가 이 내 평생에 살면서 성령의 큰 감동일 때 딱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는데 그가 나를 믿어주시는 거라 이 말이오. 근데 불순종할 사람에게 감동은 없어. 안 하지. 안 하지. 그러면 감동 안 오는 사람이 좋은 저 행복한 사람이 와야 행복한 사람이요. 감동 안 오면 그건 죄송합니다만 성령이 너고 나고는 거래 끝내버리자고만. 응? 어떡해. 전도하라는 감동도 안 오지, 기도하라는 감동도 안 오지, 충성하라는 감동도 안 오지, 헌금하라는 감동도 안 오지. 응?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 같은 때는 성령님이 꼭 성령의 사람에게는 감동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나는 언제든지 그랬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그랬으니까 진짜. 나는 건축음 등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절기음 등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일음금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감사의물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 감동을 아무리 많이 감동이 와도 거역하지 않아. 왜? 거역 않고 순종하려니 주님이 주시더라 이 말이오. 어차피 주님이 줄 거요. 지금 있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100배 더 감동이 와도 줄 것을 주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성령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육체 주시고 예수 주시고 본받게 주시고 성령 보내주신 것은 성령의 100% 감동에 쓰려고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감동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오지도 않는다.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지. 기다리잖아. 오늘은 얼마나 주님이 감동하시려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근데 감동이 올까와 두려운 사람이 있지. 항상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이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감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알아들었어요. 주여 오늘 또 전도할 감동을 주시오. 안 오면 주시옵소서. 안 도면 감동을 주시옵소서. 충성할 감동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시간이 있습니다. 나 오늘 뭘 해야 됩니까? 뭘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일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감동해 주세요. 항상 주님이 나에게 항상 자기 생각을 나에게 전달해 주시고 내가 할 일을 일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면 드릴 것도 그분이 요구해 주시고 주여 지체 마옵시고 성령의 뜻대로 내 평생을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 잘 오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성령님의 감동에 예민하지 못해 감동이 오지도 않고 감동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못된 나 되면 큰일 납니다. 성령이 나의 주관자입니다. 피로 사시고 내 안에 성령의 것으로 왔습니다. 내 소유가 다 성령의 소유요. 내 시간이 다 성령의 시간입니다.
내 몸도 성령의 것입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성령의 감동대로 살게 하시고 이번 성령 강림절 예물도 성령의 감동대로 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감동이 와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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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을 주어도 감동할 수 없는 아버지 이런 버린 자 소멸한 자 무지한 되지 않고 아버지 성령님이 내 안에 전사고 들어와 계신 증거로 나에게 날마다 감동 감화를 통해 우리 주님의 뜻이 나로부터 이루어지도록 내가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 내가 신앙생활한다 위선하고 거짓하고 성령님을 소멸하고 무시하면서 내가 이렇게 거짓 정도로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이런 불의한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그에 감사할 수 있는 감동과 감사가 넘쳐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확신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생애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 내가 인정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한다 하지만 내 안에 감동도 없고 감동이 오면 부담이 되는 이런 나의 모습 이제 보니 내가 성령님을 무시한 영고요 성령님을 홀대인 영고였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권세자로 여기며 오직 성령의 지식과 지혜 아니며 살 수 없는 자라 내가 확실하게 인정하며 기도에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말씀 들었는데 내가 감동 주신 하나님의 감동도 모르고 기도할 사정을 모르며 내가 어떻게 우리 성령님을 우대하는 자요 실권자임을 인정하는 자입니까? 내가 우리 주님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기도하여 감동받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나에게 오늘 주님의 뜨거운 감동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제 나로부터 순종으로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막연한 감동감 없는 교회 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해 아들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내가 성령으로 알았으니 내가 이제 인격적인 반응을 인격적인 감사를 인격적인 감동을 온전히 주님께 나가는 인격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화 감동으로 나에게 응답을 요구하시는 주님 내가 오늘 기도하며 이제 내가 두 손 번쩍 들고 나가다가 번쩍 부르짖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감화 감동으로 사는 사람 이제는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성령님을 무시한 채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보혈의 공로에 은혜 입은 자라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무시하며 나에게 은혜도 없고 그 피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자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성령의 감화로 성령의 감동으로만 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내가 되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심이 주님 앞에 자유한 사람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 영이 자유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 육신은 매여도 내 물질은 얽매여도 내 관계는 뒤틀려도 우리 성령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내가 자유한 양심 자유한 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사와 복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주관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내가 거부하며 내 육신을 내 물질을 아깝게 여기고 이만큼 내가 성령님을 홀대 여기고 이만큼 내가 성령님을 무시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이사 다시는 내가 우리 성령님 근심하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은혜를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동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내 영혼의 때를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들고 오늘 나에게 우리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만한 믿음의 순종이 나의 행함으로 감사로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 오늘 나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나를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게 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나는 알 수 없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만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들고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감동받은 사람이요 감화받은 사람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는 시간 오늘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감동의 순종의 제목을 주시 우리 주님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감동이 원자랑 감사로 표현되는 진실한 관계가 확인되는 시간 되도록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주님과의 뜨거운 감동의 관계 사랑의 관계 원인합니다. 그동안 나의 대사와 몸을 지발하는 우리 예수의 성령님을 멋지 않게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평생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주님과 기도의 성도 예배의 성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 수 없는 것들 역사하시고 반역하는 성령님 내가 알 수 없는 것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 강림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시며 뭘 가지고 내게 오셨으며 내게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신가. 우린 성령 역사가 없이는 절대 대책이 없이 그냥 예수 몰라 지옥 가야 합니다. 성령이 전해줘서 예수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 증거로 믿음이 있고 거룩해졌다는 증거로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주장자가 되어서 성령의 종으로 일꾼으로 사환으로 제한 없이 내 생에 다할 때까지 쓰십니다. 사용당하는 만큼의 거룩함이요 성령의 보존됨이요 내 영혼의 때 상이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육신의 소유과 생각으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영원한 삼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소멸하도록
저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의혹한 마귀사단 귀신아, 저들의 육체의 질병을 끝없이 가지고 들어와서 이 세상의 삶의 명줄을 끓는 마귀사단 귀신 질병아, 너는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령했으니 오늘 저녁에 나가야 돼.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귀신 쫓아라 했으니 나가야 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소멸하게 만든 귀신아, 너는 떠나가야 돼. 너는 우는 사자같이 아버지의 달라들어 뜯어먹듯이 성령에 감동된 생각을 끝없이 죽이는 원수야, 떠나가. 나시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그림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소리 지르고 토하고 비틀어지고 몸부림치고 기침하고 소리 떠나간 놈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시 들어오지 마라. 오늘도 주가 주의 종을 쓰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써주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최상의 주님의 영적인 감동이 있게 하셔서 감사의 은혜를 마음껏 드리고 성령을 가장 기쁘시게 하여 성령과 내 생애의 절정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그것만이 기업이요 재산이요 유업이요 항구적인 축복이요 생명의 기업임을 알게 하옵시고, 말로만 듣지 말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들 안에서 강권하시고 강력하게 지배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가 하셨습니다. 주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